안녕하세요. 뉴트럭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사는 관계라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물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사는 관계에 있어서 받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받게 되는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각기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또 가지고 계시는 가정생활만의, 그리고 생활 환경 속에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형태의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이민생활, 미국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종류의 다섯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또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풀어볼까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정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은 굉장히 스트레스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미국 이민 생활에 있어서 받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다섯 가지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국에서 지방도시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없는 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일부러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돼서 살지 않기 위해서 지역을 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업상에 또 삶의 형태에 따라서 한국 분들하고 좀 다르게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대도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능히 볼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생활도 하고, 또 모임을 갖기도 하고, 고객으로서, 이웃 주민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중에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게 한국 사람,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전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연관이 돼서 사업 파트너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계에 있어서, 장사에 있어서 손님과의 관계로서도, 주인과의 관계로서도 있을 수 있고요. 집주인,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입장으로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 많을까요? 기대심리가 좀 많은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정서와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잘 알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쉽게 내뱉는 말투와 서로의 컨버세이션에 관해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교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종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받는 스트레스가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시면 나도 한 번쯤은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이 되시지 않나요? 아마 그러실 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분들과 동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겠느냐, 한국 사람이 그리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도시에 계셔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삶에 있어서 병원을 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답답하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 보험료의 코페이먼트의 비용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한참 만에 결과를 받아야 되는 일 때문에, 내가 특진을 받기 위해서, 스페셜 닥터를 받기 위해서 멀리 운전을 해가지고 가야지만 될 때, 그리고 병원에 가서 말이 안 통할 때, 제일 심한 것은 병원비 문제를 걱정하는 부분이 스트레스일 겁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쉽게 병원을 가서 내가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하고자 병원을 방문한 다음에 그 문제에 따른 내가 약을 처방을 받고자 할 때에도 비용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하나 찍거나 MRI나 CT 촬영을 하기 위해서도,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비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부분, 상당히 스트레스죠. 물론 건강하신 분들, 현재로 나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특히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병원에 대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능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한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병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갑이 아니고 병원을 갈 때는 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풀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세 번째 스트레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일 겁니다. 10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중학교 때 외운 단어 정도밖에 알지 못하고 20년을 살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내가 온 공문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100%를 이해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영어에 있어서는 우리가 게스테이션에서 주유를 하거나 마켓을 가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외국인과 미국인을 마주쳤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살다 보면 없습니다. 어디서 스트레스가 생길까요? 우리가 급한 경우입니다. 관공서에 가서 행정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거나 경찰서에 가서 내가 콜트에 나가서 불합리하게 받은 티켓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을 때, 그렇지 않으신가요? 또한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픈데 구체적으로 단어를 써야지만 될 때,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트랜스레이터 쓰면 되지 않아? 병원마다 요즘에 한국 사람 다 있어. 물론 있습니다. 물론 트랜스레이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서 의사와 컨버세이션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병원의 의학 용어는 좀 더 어렵죠. 그렇죠? 내가 디테일하게 정말 심하게 아픈지, 약간 아픈지, 통증이 사리사리 아픈지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어의 한계점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닥터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당신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에 아주 못 알아듣는 단어만 섞고 얘기합니다. 짜증나게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해 주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 닥터들은 해주긴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죠. 다음으로는 학교에서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공부시키시거나 또 교육 문제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교장 선생님과 말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영어 표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정확한 영어의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면 내 아이한테 불합리한 부분이 가지 않을까. 학교에서 숱하게 날라오는 요즘 시대의 이메일의 공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에는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다 되는데 다 읽기는 귀찮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스스로 추측을 하고 마는 이러한 형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방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하시는 칼센터, 오로샵이 아닌 경우에 외국에 오로샵을 갔을 때 디테일하게 자동차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너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 라고 하실 때 정확하게 따지실 수 있을 만큼 영어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자동차의 메카닉 구조가 디테일하게 수만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메카닉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얼마만큼의 다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힘들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죠. 그렇습니다. 영어 문제가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풀지 못하는 숙제일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서 미국 생활과 이민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신분 문제입니다. 그렇죠. 점점 힘들어지고 기다림의 연속과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긴 우리들의 신분 문제. 해결이 될 듯 될 듯 해결이 되기만 하면 내가 만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승인이 안 나오거나 승인을 기다려야 되는 그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온 결과에 있어서 내가 받고 났는데 허무한 느낌마저 드는 신분 문제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최근에 와서는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스폰서십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직업을 그러한 회사를 구하기가 힘들자 미국 취업에 있어서의 비자와 스테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몇 년 동안 견뎌야 되는 미국 이민 생활 또한 호주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이민 생활에 크나큰 스트레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렌트비를 하나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렌트비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힘들고 있는 전 세계의 큰 걱정거리의 여파로 우리 뉴욕에서 사시는 분들의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뉴욕커에 내가 실직을 한다. 내가 지금 실업을 걱정하시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그런데 미국의 통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레이오프를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실직을 당하게 되면 뉴욕커의 40%는 어떻게 보면 50% 정도는 렌트비를 당장 낼 수가 없다. 렌트비를 걱정해야지만 된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맨하탄에 살고 있고 뉴욕에 살고 있으면서 뉴욕커로서 맨하탄을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고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레이오프 실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렌트비를 당장 걱정해야 되는 게 미국 사람의 40-50% 과반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몰개지 걱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한 달 동안에 주급을 열심히 모아서 아니면 2주마다 주급을 모아서 렌트비를 내고 나면 시장 봐야 되는 돈,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한두 번 정도 친구를 만나면서 한두 번 정도 밥을 먹고 나면 내 수중에 체킹 어카운트에 남아있지 않은 돈 2주 단위로 봤던 1주 단위로 봤던 제일 큰 한 달의 지출 중에서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는 게 우리 한인들 그리고 우리 이민 생활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전 이민자들의 공통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이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특히 미국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다섯 가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에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참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종류는 많습니다. 개인 간에 살아가면서도 스트레스를 발생하고 내가 가족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는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아웃사이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크나큰 스트레스의 제가 다섯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나요? 자 오늘 영상도 시간 끝까지 봐주시고 저와 함께 같은 시간 속에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